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갔더니 치석이 많아서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받고 나니 걱정이 됐습니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혹시나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스케일링 치료를 하면 정말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나요? 스케일링은 초음파 기구나 수기구를 사용하여 치아 주변의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에 의해 치아 사이 잇몸과 잇몸뼈가 파괴되고 그 사이를 치석이 차지하고 있다가 깨끗이 제거되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벌어졌구나 하는 착각을 많이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